성경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아, 미치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책이 다 있어?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이 이러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근데, 교 댕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믿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어? 너무너무나 이상했어요. 물론,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읽으면, 뭐, 이상한 얘기도 많아. 뭐, 노아 홍수 얘기도 나오고, 뭐, 소돔 고모라 얘기도 나오고, 무시무시해. 뭐, 하나님이 막 죽여, 그냥. 이야.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속이 뒤집어진 게 뭐냐면, 출애굽기로 들어왔어. 드디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도달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고 저는 기암을 했어요. 출애굽기 바로 이제 창세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7장. 이제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400년 넘게 한 430년 그렇죠?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해요. 모세를 선택해서 그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라는 왕입니다. 그 바로한테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뭐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내가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여기 내가 네게라는 말은 모세에게 합니다.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여기? 바로죠, 왕이죠. 바로에게, 그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이제 내보내게 해방시켜라.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바로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3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내 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와 정반대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아니, 이런 말을 성경에서 읽고 기독교인들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저 같으면 이거 완전히 미쳤다, 이거는. 그렇죠? 설명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막 혼내.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이런 거를 어떻게 글이라고 읽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혼란이 돼서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아, 저는 그거 못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일수록 뭔가 심오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제 이해로는 못하겠어. 이해 못하겠어. 이거를 그랬다라고 말을 못하겠어. 이거를 신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표징과 이적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많이 보이겠다. 그래서 바로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네?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게 이제 열 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지만은, 그래도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해방시키려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자. 바로야 고맙다. 그동안 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나가는 게 뭐요? 아니다. 이걸 막 어떻게 해요? 반쯤 죽여놔. 이집트를. 자. 이런 말이, 성경에 꼭 같은 말이, 한 번만 나오면 또 몰라도, 이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해. 이거를 어떻게 참고 있어? 그렇죠? 이건 아니야. 자, 그래서, 누구 말이, 구약 성경은, 초신자한테는 힘드니까, 신약 성경부터 읽으래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우연히 뭘 발견했냐면,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사야서라는 책을 보게, 이제 한번 보자. 이사야서는 뭐냐? 하고 보니까 이사야서 6장. 예? 그게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 받고, 이제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방법은 뭐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쫙 나옵니다. 그럼 선지자가 뭐를 하면 하나님을 맨날 두려워하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백성들은 하나님 무서워야 무서워요. 왜? 말 안 들으면 벌 주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누구가 와서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게 할 것이냐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방법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를 부르짖다가 다 죽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왜? 사람들 죽여. 왜?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자꾸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무서운 하나님은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죽어. 누가 죽은 거겠지? 예수님이 죽은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심지어 누구 거정 죽여버렸어? 예수님까지도.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비밀리에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제 유대인들 중에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보내면서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뭐요?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치유를 받을까봐 뭐요? 염려가 돼. 이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 이게 미친 소리야.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치유받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인데, 하나님 지금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서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그렇죠?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한테 못 돌아오게 해라.
여러분, 이런 책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는 이건 아니야. 이거 큰일 났어. 저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그러다가 나이 39살에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 제가 공황장애에 걸려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공황장애에 걸려 있다가 뭐가 다 불안한 거야. 이제 제일 심했던 게암 걸릴까봐 불안한 거야. 암 걸리면 큰일이잖아. 왜 제가 그 불안증이 시작했냐면요. 제가 병원을 하면서 너무너무 돈이 잘 벌려서 불안하게 됐어요. 왜? 너무 돈이 잘 벌리니까 이게 막 너무 좋은 거야. 야, 이런 거를 천국을 하는 거라. 온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미국에 와서, 부자 나라에 와서 부자가 되는 거, 되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부자 의사가. 그러니까 막 사고 싶은 건다살수 있어. 응? 그래서 막, 모터도 사고, 캠핑카도 사고, 막, 벤츠도 두 대씩이나, 새끼 조그만 스포츠카 벤츠에다가 또큰 벤츠에다가, 막, 이거 너무나 큰 사치 아니에요? 그 사치고 뭐 상관없어. 뭐 돈이 있는데 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막, 와, 나는 드디어 천국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이야.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지는 거야. 이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와, 이게 뭐 두려운 거야. 근데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되는, 이걸 누릴 수 없게 될수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암 걸린 거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벤츠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하면서 운전 중에 배가 위암, 위암.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면 또 대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대장암, 직장암?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잠도 잘못 자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옛날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에, 내가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조절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공황장애, 여러분 요즘 분노조절장애 이런 장애라는 이 질병의 단어가 참 많아요. 그 뭐냐면 그런 두려움을 악령이 내 마음속에 넣어줄 때, 너암 걸리면 어쩔래? 이제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듣고 뭐요?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를, 그러니까 조절을 못 하는 거야. 그래, 말이야. 암 걸리면 큰일이지. 와,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 이러면서 자꾸 이게 막 눈덩이처럼 막, 더 커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없어?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게 급해지니까. 제가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 정신과 하는 친구들 있어. 그 친구한테들 연락해서 뭐예요? 야, 무슨 약 먹으면 돼? 그런데 그약 먹는다고 그게 나아요? 약 먹는 거면 뭐예요? 그냥 좀,
그냥 안장만 시킬 뿐이지 공황장애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왜 의사들은 그 공황장애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결국 공황장애는 악령의 역사야. 영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영의 역사는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악령의 역사는 성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사람들이. 예. 그러다가 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으로는, 저는 그 당시도 내가 처방하는 약을 가지고, 뭐 이런 병, 저런 병, 당뇨병, 뭐 이런 게 낫지는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과 약도 마찬가지야. 증세 치료에 불과해. 거의 큰일 났대요. 큰일 나서, 제가 어떻게까지 됐냐고 하면, 참 이상하죠. 제가 생각해도 참 참으로 훌륭한 나 이상구라는 인간이 그렇게 유치하게 될 줄은 몰랐어.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애 엄마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 약도 못 쓰고 이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장모님이, 이제, 너무너무 불안해진 몸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딸을 의사하고 미국 가는 의사하고 결혼시켜가지고 막 폼 잡고 우리 딸 미국 갔다. 그 당시 미국 갔다 그러면 뭐 최고였으니까. 근데 네 딸이 이제 SOS인 거야. 엄마 나 죽겠어. 지금 이 서방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그 당시 장모님이 어딜 갔냐면 하도 답답해가지고 점쟁이한테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 종이에다가 뭐예요? 부적을 탁 만들어가 이거를 사위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이 왔어. 저는 종교 따위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종교, 그 부적은 종교도 아니잖아. 불교, 뭐, 유교, 뭐, 기독교, 종교도 아니고, 이거는 미신이야. 이거를, 이제, 부적이 이제, 오면 그런 거는 저는 막 질색, 팔색을 하는데, 그때 부적이 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게? 접어가지고 지갑에 넣었다. 와,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한 굉장한 실망을 했어. 아, 이게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인간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일치해질 수 있구나. 근데 그거, 근데 나 자신이 막 너무 막 나에게 창피해 죽겠어. 근데 어떡해?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의지해야 돼.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하루 이틀 지나가 도저히 못 해 먹겠어. 내가 나한테 이거.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최신형 벤츠를 사가지고 최첨단 의료 장비가 탁 있는 그 최신형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모순스러워. 그런데 내 지갑에는 부적이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부적을 가지고 댕길 바에야 하나님이 더 낫다. 왜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특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내가 이 부적으로부터 해방되었지. 그래서 제가 제가 절대절명의 기도, 내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아봤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하면 믿겠다 이거야. 근데 뭐 있지도 없는 뭐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알면 저는 하나님에 매달리겠습니다.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지?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그거에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듣고, 이상국,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그 사람을 믿어야 돼? 이건 안될 일이다. 아, 이렇게 되니까 막막해지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 야, 하나님의 존재를 물어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 목사한테 물으면 있다 그럴 거고, 또 뭐, 진화론자한테 물으면 없다 그럴 거고, 그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지.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순간,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 그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대답을 하면 있는 거고, 답변이 없으면 뭐야? 그건 없으니까 답변 안 하는 거지 뭐. 지금 생각해도 참 기상천외한 그 영감을 받은 거야, 제가. 그래서 좋다.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왜 자기의 존재를 나한테 깨닫게 하지 않겠느냐?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내가 찾고 있는데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알려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있어도 쓸데없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알려줄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하나님,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고 나는 존재하기를 원하고 원하면서 존재하신다면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이상구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부디 있다고 제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믿도록 할수 있도록 뭐요?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놈한테 자기 존재, 나는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겠어, 안 주겠어?
이렇게 찾는데도 대답 안 하는 하나님, 그거는 없는 하나님, 있어봐도 소용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코너로 어떻게 몰아붙였어. 여러분.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짤막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이내에 답변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수로도 답변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근데 30분 기다렸는데 대답 없어. 와, 큰일 났대요. 진짜 그 순간에 그 착잡한 심정은 이런 말은, 하나님도 없어. 없으니 이 문제는, 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 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마침 그 어떤 한국인 목사님이 전도하겠다고 와서 저한테 쫓겨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을 쫓아내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뭐 하나님 따위는 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성경책 한 권 놓고 갑니다. 근데 그거 놔놓고 가면 내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래도 놔놓고 가, 생각 있으면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가지고 가라니까 이런 재수없는 책을.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을 열고 버리려고 삑 하는데 주춤했어. 왜 주춤했게? 버리면 하나님의 암 걸리게 할 것 같아.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 가만히 있자. 버려서 암 걸리는 것보다 보기 싫어도 어떻게? 버리지는 말아야 되겠네. 혹시 암 걸리면 큰일 아니야. 그래서 저 책장 위에 잘 안 보이는데 올려놨다가 그 기도할 때 그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가, 하나님,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그 목사님들 그 채플 시간에 성경 얘기하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 못하겠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래서. 근데 없잖아. 대답 안 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야, 이거 어떡하지? 내 공황장애는 이거 이제, 이게 평생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탁 열었어.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딱 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 순간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까 싶어. 딱 열고 딱 보면서 제가 이랬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아. 내가 무슨 구절이 보였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 구절이야. 근데 왜 놀랐냐면, 그 구절을 내가 고3 때,
우연히 한번 본 구절이야. 그 구절을 보자마자 봐라. 이러니까 성경은 엉터리란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950년을 살 수 있어? 이건 웃기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우리 친구가 보여준 성경, 아, 제가 쓰레기통에 쳐놔서 웃기고 있다. 이런 거를 너는 믿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는 내가 그거를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뭐요 않고 이거는 웃겨도 이건 보통 웃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거부, 확실하게 거부. 근데 제가 성경책을 딱 펴었을 때 그 순간에 내 눈앞에 보이는 성경절이 그 성경절.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대. 그 내가 왜 경악, 왜 놀랬냐고 하면, 내가 무슨, 뭐, 그걸 보면서 뭐,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 노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950년을 살았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알 수 없지. 맞아요, 안 맞아요? 고3 때 그걸 봤을 때는 이럴 수는 뭐요? 없다고 웃기지 마!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 아, 내가 어떻게 알지? 그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950년을 진짜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나 자신을 딱 보니까, 내가 변했어야 변했어. 30분 동안 내가 변해버렸어. 내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와, 하나님이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고, 왜? 기도해서 요구를 하니까. 자, 너 변했지? 응? 그 순간을 깨달으면서요, 제가 어떻게 할게? 우와! 하나님이 있다! 이제, 뭐요? 살았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 지갑 안에 있는 부적 생각이 나. 지갑 탁 꺼내 부적. 쓰레기통 콱 쳐받고 감사합니다 그랬어. 응, 혼자서. 그, 여러분, 그 순간은 좀 미쳤지, 그렇죠? 완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공황장애 끝. 그걸 제가 경험했어.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어떤 인간이 되었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엔도르핀, 세로토닌 이런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려서 공황장애야. 그래서 하나님이 줘서 뭐요? 생기를 주셔서 그 유전자들을 탁 켜주시고 세로토닌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왕창 생산이 되면 공황장애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에 기쁨이 넘쳐. 아, 이제는. 그러면서 내가 안 무서운 거야, 아무것도. 암. 내가 웃겼냐, 그동안? 그러면서,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 그 전화를, 그럼 집사람한테, 여보, 왜 이렇게 늦어? 퇴근이.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 사랑해. 사랑해! 그 당시는 부부간에 사랑해 하는 소리는 뭐예요?
그건 하면 웃기는 부부야.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엄마 놀래가, 뭐, 왜, 왜? 그러면서 제가 그 벤츠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 콧노래를 불렀다니까. 그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실하다. 전 믿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자. 하고 성경책을 탁 펴니까 이런 난센스가 벌어지는 거야. 그런 이게 큰일 났어, 나는. 하나님 있는 게 확실한데, 이런 하나님 왔다 갔다 앞뒤도 안 맞고,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게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막, 정말 간신히 찾은 하나님을 또 뭐요? 잃어버리는 기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막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좀 공부를 하셨다, 뭐 이런 분 좀 붙잡고 맨날 물어봤어. 이해가 가는 대답을 하시는 분, 해주시는 분 한 분도 없어. 큰일 났죠? 와, 정말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 이게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실 리가 뭐예요? 없어.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다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지. 실상이 이렇다고 진짜 기록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뭐요? 끝. 하나님 집어치워야 돼. 근데 집어칠 수도 없어. 근데 이런 하나님 가지고는 별로 앞으로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 자, 그렇죠.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은 감기게 하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그러다가 이제 이 구약은 구약 성경이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 좋다. 그러면 일단 신약으로 가자. 그 신약으로 갔는데, 여러분, 와, 번쩍하고 깨달았어요.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네, 예수님이 금방 이사야서에서 본 말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 가서 백성들 길을 막아버려. 눈도 감기게 해버려. 눈도 안 보이더라. 마음도 둔하게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할 말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 들어보세요. 자, 이 보면. 자, 이사야서에는 이사야야, 네가 가서 백성들의 눈을 어떻게 보이지 못하도록 해라. 그랬죠? 여기는 뭐예요? 백성들의 자,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어떻게 감았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하고 달라.
그렇죠? 이사야서는 하나님 이사야 보고 너 가서 백성들 못 보게 해. 귀도 못 듣게 해. 거기서 제가 이제 미쳤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요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사야야. 네가 가서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진실을 보지 못해 눈을 감겨버려라 그랬다고. 여기는 뭐야? 백성들이 어떻게 어땠다고? 스스로 눈을 감았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 성경은 이게 말하는 방법이 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눈을 감겼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하나님을 보는 눈을 스스로 못해 그들이 감았다. 자, 여기는 눈을 백성들이 감아서 우리는 하나님 보기 싫어. 이사야서는 뭐예요? 네가 가서 눈을 감기라. 그래서 나를 깨닫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해라. 정반대 아니요. 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한 말도 뭐예요? 모세야, 백성을 해방시켜라. 근데 있잖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정반대예요. 그러다가, 이야, 뭔가 이제 희망이 보여. 아, 문제 실마리가 뭐예요? 풀릴 것 같아.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처럼 보이던 성경이 이게 뭔가 풀릴 것 같아. 아, 라는 그런, 아주 가냘픈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어저녁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 여기, 자,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 둘째 아들 도망갔어. 그 상속 타가지고, 돈 타가지고, 도망갔어. 도망갔어요. 야반 도주했다고. 아버지는 다 알고도 이제 그 상속을 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어떻게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잔치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온 이웃들을 불러모으고 잔치를 딩가딩가 하는데 큰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와.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이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도련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 받았어? 열 받았지. 이게 무슨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큰아들의 심정 사고방식으로서는 아버지가 미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미친 거예요. 그가 꼭 같아. 그 너무 동생이 말이야.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하냐. 그러면서 큰아들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동생같이 그렇게 막나뇨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다 이래가지고 착한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면서 너희 친구들하고 좀 먹고 잘 놀아 그러지 않는데 이 뭐요? 이 망나니 이 죽일 놈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큰 아들하고 같은 생각이 아니요. 같은 생각이지. 그래서 그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냐고 하면 우리들이 나는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훨씬 높은 자.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게 잔치를 할 정도로 우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자, 보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드디어 와!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었어. 그게 뭐냐면 자, 그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냐.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어느 때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는데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라고 하자 이 아버지가 답변하는 말, 이게 이제 놀라운 답변이야. 이 답변이 저를 살렸어요. 응.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지만, 이것도 놀랍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냐.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에게는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거야. 이제 그다음 말이 저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뭐냐? 뭐라고?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토끼였지. 왜 말을 바로 안 하냐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 같으면 토꼈다가 돌아왔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이 사실대로고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엄청나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어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도망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뭐요?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신다?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다시 뭐요? 찾았다고 표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식이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왔다. 그게 사실대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도망간 것까지도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잃어버렸어. 어떻게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들이 도망간 그 죄는 아들이 지었어. 도망가는 죄를 아들이 지었어. 그렇죠? 그 도망간 죄를 이 아버지는 누구 죄로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 죄로 돌려. 이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범한 죄를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기가 우리를 대신 죽어주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토끼여도 토끼였다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여기서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저에게. 와,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그건 완악하게 자기 바로가 스스로 그 악령의 영향을 받아 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려고 뭐요?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가졌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요? 악령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또 다시 말하면 바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뭐요? 완악하게 한 것을 하나님은 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그것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래. 그 말. 같은 말 아니에요? 그 토끼인 그 자식을 내가 잃어버렸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추측하는 게 맞다면 분명히 성경 어느 곳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러시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바로를 설명할 때 하는 표현이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그런 사건을 서술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고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사실대로 써야지. 모세는. 그렇죠? 모세는 제3자로서.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한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야? 바로가 바로의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 모세가 이걸 기록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한 말씀은 하나님이 한 말씀대로 모세가 기록해야죠. 그렇죠? 내가 완악하게 했다. 그대로 써야지.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그 이유를 모세는 뭐요? 알고 썼지. 그렇죠? 모세는 이해를 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이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을 이제 모세가 쓸 때는 그 하나님은 없고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사실대로 기록했을 것이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측을 하게 됐어. 그래서 찾아내자 이거야. 어디엔가 있을 거다. 그 모세가 출애굽기 다 모세가 썼으니까 어디엔가 모세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를 모세가 쓸 때는 모세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렇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썼어요. 이거 찾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한줄한 줄을 이잡듯이 이제 했어. 자, 갑시다. 출애굽기 8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8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거를 10번을 반복한다, 그렇죠? 그래서 10재앙이 있잖아요. 자, 바로가 뭐라고? 이때에도
그때도라고 번역한 것보다 이번에도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케 하여. 오! 그의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은 누구라? 바로가 주체죠. 모세가 쓸 때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이번에도 역시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 짜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영일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죠? 모세가 본 입장에서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누구다? 바로다. 하나님대로 쓰려면 그러나 누가 그래야 돼? 바로 대신에 여호와가 이때도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써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바로가.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그러나 바로가 완강하게 했다. 무엇을 완강하게 했다? 그의 마음을. 뭐 분명히 바로가 완강한 자기의 마음을 완강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at this time also 이번에도 역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 모두 다 누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다. 여호와는 그 바로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뭐요? 자기가 강박했다고 그것은 바로가 바로의 죄의 책임을 자기가 대신 지겠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의 죄까지도 책임지시기 위하여 어떻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했다면 여호와께서도 바로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했고 바로를 구원하고 싶었다는 말이 어디엔가 있을까? 여러분 본 일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이 출애굽기 안에도 있어. 하나님이 지금 바로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 바로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 바로야, 네가 이집트 왕이지? 누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줄 알아? 나다. 왜인 줄 알아? 너를 통해서 네가 나를 온 그동안에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 네가 나를 알게 되고 네가 나를 따르게 된다면 온 세상이 너를 본보고 뭐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겠느냐.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이집트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거부하고 말았다라는 얘기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여 이
온 세상이, 이야,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마서 9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했다. 똑같은 모세가 쓴 거를 그대로 바울이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로를 통하여 그렇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를 깨닫고 더 이상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뭐예요? 여호와를 바로가 섬기게 됐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됐겠죠. 그런데 바로는 불행하게도 결국 여호와를 끝까지 거부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살리려고 그렇죠. 아, 이야, 여러분, 그 우리가 열 재앙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재앙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우박을 내리시고 파리 재앙 뭐 이렇게지만 재앙이라는 것을 잘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뭘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자연계를 뭐예요?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란 게 뭐냐? 바로야, 너희들 그 당시 막 이집트가 너무 잘 살았으니까. 그래서 메뚜기 재앙도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은 뭐예요? 다 조절해 자연의 생태계를 조절해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생태계를 어떻게 떠나면은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메뚜기 재앙도 당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희 이집트를 너를 위하여 바로 너를 위하여 이집트의 그 메뚜기들의 생태계를 내가 뭐요 조절하고 있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야 부디 나를 믿어라. 너희 태양신은 하느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애굽이 그렇게 잘 살았던 이유는 뭐 나일강 때문이야. 근데 내가 나일강으로부터 손을 떼면 어떻게 된다? 나일강물은 썩는다. 온갖 박테리아들이 막 다 와요. 그 하나님이 그 나일강물에 있는 생태계, 박테리아들의 미생물의 생태계도 하나님이 다 조절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때 너는 몰랐지만은 나는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알았지. 예를 들어서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다 하나님이 뭐를 통제하고 있다? 생태계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도 뭐예요? 수컷 한 마리를 없애면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수컷이 돼? 그 누가 하나님이 하신? 그 재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신다를 바로 왕이 깨닫고 알. 게 돼서 바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우박이 갑자기 내려서 사막에
그것도 뭐예요? 내가 생태계에서 손을 거두면 이런 기후변화, 놀라운 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구상의 기후변화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뭐 우리는 여러 가지 뭐 기후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변화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후 통제로부터 손을 거두었다는 얘기야. 지금 거두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가 범한 죄가 죄이지만 누가 책임지겠다? 내 죄다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얘기로 이제 끝을 맺고 싶은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좀 가장 쉽게 탁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어떤 어떻게 설명을 하면 가장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줬어. 자, 제가 옛날에 벤츠를 두 대 샀다 그러죠. 한 대면 됐지. 그거 왜 두 대냐? 왜? 큰 벤츠를 사고 나니까 이 스포츠카 벤츠가 너무 이뻐. 근데 그거는 살 필요가 없어. 근데 그때는 막 돈이 넘쳐났으니까 그때 샀거든요. 그런데 사놓고도 이 큰 벤츠, 세단 벤츠는 나하고 막 대충 어울린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스포츠카는 사실은 이상과 별로 안 어울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친구는 스포츠 타입도 아닌데 뭐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좀 스포츠 타입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민재 씨야. 스포츠카를 몰래 뭐 저 정도로 뭐예요? 그 운동 좀 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운동 좀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를 보고 운동 잘하게 생겼다는 사람은 없어. 그걸 저도 잘 알아. 그런데 스포츠카 그 생긴 모양 자체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이뻐서 샀을 뿐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타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그냥 타고 다니면, 저 자식은 말이야, 어울리지도 않는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럴까봐, 좀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 LA, 그 제일 비싼 쇼핑센터가 어디냐면 베벌리 힐스라는 그 영화 배우들이 사는 동네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로데오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 한국에 뭐 어디 로데오 속초도 로데오 거리 있거든. 그게 다 그 베벌리 힐 그 거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벌리 힐스 그 로데오 드라이브에 가서 비싸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제가 멋있는 선글라스 하나 찾았어. 엄청 비쌌어. 뭐 한 3,000불 4,000불짜리를 산 거야. 그 이게 얼마나 비싸고 귀해. 그거를 쓰니까 이제 벤츠 스포츠카 탈만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어서 이제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LA 거기서 항구에서 쭉 배를 타고 가면 카탈리나 섬이라는 걸잘 알죠? 아주 이쁜 섬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부들 별장이 있는 섬이야. 그래서 이제 그잘 해놔서 이제 거기로 이제 주말에 이제 구경 가고 가자. 이제 배를 탄 거야 온 가족이 탔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LA 날씨야 뭐 끝내주는 날씨니까 그 바다도 얼마나 파란 바다. 그래서 난간에 이제 걸쳐서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딸이 둘째 딸이 둘째 딸이 아빠 나 바다 안 보여. 바다 좀 보여달래. 그래서 이제 안았죠. 안아가지고 이제 우와 이제 잘 보고. 그다음 이제 바다 다 보고 나서 이 녀석이 저를 쳐다보더니 아빠, 아빠 선글라스 쓴 모습이 멋있대. 그래. 아빠 이 선글라스 비싼 거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그리고 아주 조심해야 돼. 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선글라스는 나도 한번 씌워봐. 그래서 이제 이 안개 있으니까 이렇게 벗어서 씌워줘야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얼굴이 넓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얘는 지금 4살밖에 안 됐으니까 간신히 얹어줘야 돼.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고개를 절대로 돌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탁 얹어줬는데 그 순간에 그 큰딸이 언니가 Hey, look over here, Sue. What? 그 녀석이 이렇게 안겨가지고 너무나 놀란 거야. 그러니까 큰 일을 저지르는 거야. 그렇죠? 얘가요, 갑자기 숨을 막혀 하더라고. 제 얼굴 한번 보고 받아보고. 하더니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들더니 막 통곡을 하면서 이두 주먹을 쥐고 제 가슴을 어떻게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때문이야. It's your fault. It's your fault. 자기는 잠마다 없대. 그럼 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빠가 하나님 같은 아빠라면, 얘는 막 죄를 지어놓고 뭐요?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 그렇죠?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아빠한테 막 어떻게 덮어씌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아빠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이 아빠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아빠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It's okay.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널 안 씌워주는 건데,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너 잘못 하나도 없어. 그냥 막 숨이 차가지고, 괜찮아. 너 책임질 필요 없어.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 그래서 등을 쓰다듬고 곱게 안아주고, 그러니까, 얘가,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It's my fault. 아빠 잘못한 거 없어. Thank you, 아빠.
아빠 잘못이라고 해줘서 고맙대.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꾸 뭐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노골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곳이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은 이거 판이에요. 근데 우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읽으면, 이게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이게 우리들의 문제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버리는 게 문제야. 파고 들어가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대상이라는 데가 있어요. 역대상. 10장에 보면, 여러분, 사울왕이 죽어요. 사울왕이 자살을 합니다. 전쟁에 져가지고, 하나님이 쉬지 말라는 전쟁을 쳐가지고, 그래서 막 완패를 해요. 참패를 하면서 왕이 도망을 가다가 적군 팔레스타인 블레셋 군이 추격해 오니까 이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래서 왕이 가다가 어떻게 자기 칼로 자기 배를 찔러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아시겠죠?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자살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또 뭐라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그래서 누가 여호와께서 뭐요? 사울을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게 기록한 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 이거 상반된 기록 들춰내라고 하면 저 아마 제가 이거 전문가가 돼버렸어. 그래서, 자살했다고 써놓고, 하나님이 죽였다. 그것도 뭐예요? 다, 이런,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딸이, 아빠 잘못이야. 하는 그 말이, 최고의 명언입니다. 그거는 누가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책임지세요. 아빠. 그것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건 배짱이요, 그렇죠? 그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내 죄를 어떻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워도 되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어떻게 그게 말이 돼?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법을 반어법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대로 얘기하는 법을 반어법이라 합니다. 반어법이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반어법이 있습니다. 김소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나 배워서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소월의 시 중에 제일 또 유명한 시가 뭐예요? 진달래꽃. 그렇죠? 그 진달래꽃이 시가 이게 그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뭐요? 무척 사랑하는지, 사랑한다는지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남자가 약간 시들해진 것 같아. 그래서 남자는 자기는 한양으로 떠나겠다. 가야 될 일이 있다고. 근데 여자는 알아챘어, 못 알아챘어? 알아챘어. 근데 그 남자가 떠나면 이 여자는 뭐요? 죽을 것 같아. 그러나 못 가게는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여자가 시를 씁니다. 예. 나 보기가 역겨워. 내가 지겨워졌지요?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 쉴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고의 보내드린다는 것도 반어법이에요. 고의 보내드리기 싫어. 이제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에는 가장 노골적인 반어법.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아니, 이 반어법을 쓸 때는 글자, 배열 순서도 달라져.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릴 겁니다라고 써도 될 것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 떠나신다면서요? 당신 떠나면 나는 죽어요. 그 말이지. 그만큼 저는 당신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예. 하나님이 그 반어법으로, 그렇죠. 그 도망간 탕자를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으며, 예. 내가 죽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만큼 기쁘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이제 찾았다. 그 아들의 죄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감동을 받고 그 감동, 그 사랑 속에서 생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놀라운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어법. 하나님의 반어법. 이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성경 속에 있는 당신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반어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눈은 계속 감겨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반어법으로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